니비 지금 대비하고 때리겠다? 어 근데 전멸한테 전멸이 지금 전멸 아, 여기 전멸 전멸 일단 양강 태란이 많지 않아요? 네, 3시에 있는 명령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태양도 뺄 생각 해야 됩니다. 네. 자 들어가세요. 어 뭐 노립니까? 어 네 로봇걸사 깨기전에 오히려 몰렸거든요. 네 뒤잡힙니까? 의료선 지뢰를 의지해서 어떻게 의료선 살려서 보내야 되는 거죠? 네 자 의료선 지금 쟁기가 앞쪽면에 의료선 자 태관님 빠져나가고요. 일단 여기서 연타가 중요합니다. 어차피 전태양 선수 여기 내렸으면 이미 칸 건너온 거예요. 확실히 그 여유를 찾았다는 게 느껴지는 건 막고 난 이후에 공격가는 선수들은 대부분 조급한 거거든요. 네. 막았는데 유불리를 몰라서 일단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가는 건데 지금 멀티먼저 지었잖아요. 연결체 짓고 테크 타고 있다. 이거는 막으면서 내가 유리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. 테크, 거신이나 분열기까지 뜨게 되면 한 방의 타이밍은 내가 더 세다 라는 생각하에 천천히 눈굴리고 있는 거죠. 이제 뭐 전장선을 노리고 있는 건 그거죠. 분열기라고 하면 어차피 나는 난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네, 거신이면 바이크로서 오, 야, 이것도 견제로 방향을 진짜 잘 맞네요. 예, 이게 좀 뭔가 안방향으로 치면 바로 견제로 교차 볼트를 올려요. 이게 전진 선수의 저 생각보다 안전 분위기 푸는 방법이거든요. 맞긴 했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죠? 네. 테란들이 아, 이거 또? 사실 지금 타이밍을 가장 이게 또 견제로 앞전멸은 앞전멸은 가지로 갈 수 있는 앞전멸인데요. 아이고 환란사 전멸했어요. 예. 아 그리고 아래쪽에만 병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태양이 네. 감지되는 병력이 더 빨랐습니다. 역장으로 네. 갈라야 되는데 역장 못 갈랐어요. 자 뒤로 들어오는 병력 좀 있습니다.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빡전멸이죠. 예. 아 진짜 저 계속해서님 견제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탐사도 계속 누적되고 있고요. 거신 끊었고 해방선이 쌓이고 있습니다. 병력 쭉 뺐다가 뭉쳐있는 곳에 EMP 쓰고 해방선으로 버티면 프로토스도 못 들어오죠. 어 맞긴 했는데 그냥 가나요? 오른쪽에 집정관과 거신이 근데 EMP 맞으면 금방 갔거든요? 오 앞전멸? 앞전멸? 어 들어왔어요. 상하요. 앞전멸하면 테란도 괜찮아 보이고 네, 그리고 이거 지금 포지션 다 깨졌어요. 네. 수석자가 앞전멸하면서 불멸자 뒤에서 춤췄어요 완전. 이거 얼마나 열받는 거죠? 침착해야 됩니다. 해방선 하나에 화가 진짜 많이 난 거예요. 지금 핵솔 생각이죠? 어? 좀 테크나 올리고 있어요. 네, 이미 지금 이제 전장이 좀 넓어졌겠던 상대의 시선을 끌 유닛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고 해관방이 거의 우려선 서너 개급이거든요. 임팩트는 그 정도면 이미 시선 끌만합니다. 그러면서 네. 그렇게 해서 이기면 상대 이제 데미지를 주겠다, 좀 멘탈 데미지를 주겠다는 건데 울산 안 시켜도 그냥 핵을 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 진짜 귀찮아지겠다라는 게 일단 머릿속에 게다가 싸움이 진행되는 와중에 핵을 발사하면 못 들을 확률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싸움으로 갔어요. 지금 싸움으로 놓치면 안 돼요. 핵을 쌓아요. 자 일부러 싸움 계속 걸고 있죠. 일부러 자격지 한 번 더 쓰고 덮치는 척 그런 의미인데 5시 근데 탄소형이 안 빠져요. 듣고 빼야 되거든요. 네. 안 빠져요. 빼야 되거든요. 아 빼야 돼요. 이거 더 21개 전태양 선수에게 핵 맞았습니다. 그리고 3시 한방 버스로 갈 수 있죠. 네, 하이웨이 선수의 최후의 보루 니비 정중앙 핵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다시 2차 핵. 근데 또 센터 싸움하고서 놓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아, 니비 열받아서 또 오는데 네. 이걸로 확실하게 밀어야 됩니다. 자, 밀어야죠. 초토화 시켜야죠. 그나마 이게... 바이킹이 스텔틱 없는 입구수가 되고 있어서 활용은 좋은데 핵심 없어요 이제. 예, 확장 두 군데가 지금 이걸로 끝내야 돼요. 예, 그렇죠. 초토화 좀 됐습니다. 일단 불멸자는 많기 때문에 행성구세를 깰 수 있긴 하거든요. 추가 근조사 지금 쭉 와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조합 너무 안 좋네요. 아 근데 이거 이기려면 끼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지금 사방팔방 건물들이라서 하나하나 모아야 됩니다. 지금 해방선 계속 모아야 돼요. 어우 지금 핵을 계속 노리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자 이번 승 자 폭포까지 동원하면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요. 아 근데 시간 주면 저원수급 문제없는 전장 선수가 일방적으로 유리하죠? 그리고 해방선이 나와서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면 지키는 때라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원래. 지금 니비 타이밍을 점점 잃고 있는 겁니다. 네 그래서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 들어가는데 그나마 폭포. 지금 불멸자가 많을 때 들어가서 아 근데 꼬들을 못 살려야 되는데 아 안 돼요. 이번 경기 역시 전태현 선수 승리 단 했습니다.